아리, 괜찮니? 이게 뭐지? 아, 새싹이구나. 새싹이 자라는 데는 필요한 것이 있어요. 속에 묻힌 씨앗이 뿌리를 내려 싹을 틔우고 그 사이로 줄기와 잎이 자라나 꽃봉오리가 생긴답니다. 이렇게 밤과 낮이 반복되고 따뜻한 햇볕과 물을 공급받은 꽃봉오리가 드디어 활짝 너무 예쁜 튤립이 피었어요. 이렇게 봄에는 새하얀 눈송이 같은 벚꽃과 노란 병아리 같은 개나리꽃, 새신부같이 예쁜 목련꽃이 활짝 핀답니다. 오, 그런데 이 꽃은 뭐지? 아, 아리꽃이구나. 아리, 이제 꽃이 어떻게 피는지 알겠지? 친구들도 봄에 어떤 꽃이 피는지 함께 찾아보아요.